여자가 핸드폰까지 놔두고 어디 간 거야? 아이고 간지. 아니 그나저나 이 양반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아유 내가 못. 아 도대체 뭣들 하세요? 지금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? 아 방금 나갔단 말이지? 예. 어이가 안 나. 어디로 갔어? 응? 지금 샘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아니 해대도 너무하잖아. 어쩜 그렇게 모른 척을 하실 수가 있어요? 아가씨, 나한테 지금 아저씨가 라고 그랬어?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. 아 그게 아니고 효진아는 왜 그러니 도대체. 죄송합니다. 죄송한 얼굴이 아닌데? 죄송해요. 제 눈을 보세요. 이게 안 죄송한 얼굴로 보여? 이게 안 죄송한 얼굴로 보이냔 말이야, 아저씨! 아! 어떤 놈이야! 생각해보니까 죄송한 얼굴인 것 같기도 하네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니 형수님이 여기까지 웬일이라? 저기 우리 복태 아버지 혹시 여기 안 들렸댔어요? 글쎄요, 오늘 안 왔는데? 아 이제 형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. 금방 올 것이오. 아 형님이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 동네에서 어디 가겠어. 예. 좀 기다려 보세요. 예 그럼 그럴까. 예예. 예. 아저씨. 아이고 예. 여 공포 영화는 말이오. 여기 이쪽에 가 있는 요게. 이놈이 아주. 하 여기 올 리 없지. 이씨 도대체 이 옆에 누가 어디 간 거야 이거. 아까 내 뒤통수 치고 간 사람 누구예요? 빨리 말해요, 빨리 누구예요? 아, 내가 미쳤어? 아, 내가 효진이 성질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가 효진 씨 그 뒤통수를 때려. 좋아. 한 번만 더 나한테 걸리면은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어. 안 있어,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. 내 성깔 알죠? 에? 두고 봐? 아, 존나게 튀네 진짜. 와, 그 눈에 살기 도는 거 봤지? 형 진짜 걸리면 죽을 것 같아. 오케이! 형, 이거 어때? 뽀르테 사무실 가서 효진이 뒤통수 둘 다 치고 오게. 어때? 뭐? 아, 형 뭐 한 대 쳤는데 두 대 못 치겠어? 왜, 왜? 효진이 성깔 무서워서 못 하겠어? 아, 아니 뭐 또 웃을 거야. 아유, 뭐 또 한다면 뭐. 또 하는 거지 뭐. 그래? 남자가 뭐. 하는 거다. 갈로 갈로 갈로. 진짜? 갈로 갈로 지금 해. 진짜? 잠깐. 이렇게 자 잠깐만. 자. 왜? 야, 잠깐 빨리. 자,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. 두 대 치고는 거야. 효진아 기분 풀어. 이부장이란 사람이 원래 좀 그렇잖아. 아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. 아, 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? 아, 뒤통수 아직까지 얼얼해나. 괜찮아. 야, 혼난 거 아니야 지금? 응? 봐봐. 아, 짜증나. 아, 진짜. 좀 났다. 아, 진짜 오늘 대니이 하나도 없어 정말. 아, 왜요? 뭐 하는 거? 진짜 되는 일도 없고. 아. 뭐야 뭐? 말해요. 아니 그 효진 씨 머리에 뭐가 붙은 것 같아가지고. 남 사무실에서 알짱알짱 대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빨리 나가요 빨리. 어? 예예. 예. 빨리 나가요. 예. 왜 이렇게 시끄럽게 뭐 하는 거냐? 아, 그냥 하나. 없으면은 회사 문을 닫든가. 정 갈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놀아야겠으면은
머리를.